큰 재난을 겪고 난 후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아 1977년 처음 다리를 놓았고 오늘날 봉곡교가 됐습니다. 북 고안엔 생선살을 진이겨 잔가시도 먹기 좋게 부숩니다. 자, 서두르지 말고 자, 여기 앉으셔. 매운탕을 끓일 때 가장 힘이 들어가는 과정이죠. 이거는 아주머니들이 전문이요. 남자들이 안 해주고? 남자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. 옛날에는 옛날에는 난 남자들 여자를 알기를 뭐 개똥같이 이게 시방 이렇게 한우같이 이렇게 우회지 진짜요. 아이고 솔직히 얘기해봐. 안 그래? 말 잘했어요. 맞아. 지금은 안 그래요. 맞아. 말 잘했어. 지금 큰일 나. 밥도 못 먹어. 깨달음이 빠를수록 집안의 평화가 지켜지는 법이죠. 남자 당연히 여자들이 해야지 맛있지. 옛날 할머니들 맛을 마시잖아요. 손끝에서 깊은 맛이 나온다고. 이름은 안 될까? 이루야 되는. 손톱을 너무 많이 손톱 밑에 그 때를 안 닦아서 그래요. 어찌 됐든 그 금강이 통째로 들어간 진국이 완성됐습니다. 목에 걸리는 큰 가시들은 뜨거운 물을 부어 마지막으로 걸러내는데요. 오랜 경험으로 얻게 된 지혜죠. 그런데 매운탕에 빼놓을 수 없는 재료가 감자랍니다. 매운탕도 더 맛있죠. 들깨가루 넣는데 들깨가루 안 대신 감자가루 넣는 거예요. 감자는 더 깊은 맛이 나고 아니 구수하잖아 감자가. 감자가 들어간 육수에 된장을 풀어 구수한 맛을 더하고 파와 깻잎으로 시원한 끝맛을 잡습니다. 그 시간이 매일마다 78년 손님 안 오면 저녁이면 도망 갖고 나가요. 그러고 낮에 이제 손님 오면 이제 매운탕 끓이라고 시키는 거죠. 그래 평생 그거 말고 살았어. 나 없다고 지금 흉 보는 거예요? 흉이 아니라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. 아이고 몇 년이나 23살 시방 시방도 70이니까 46년. 46년 됐네. 46년 오래됐네. 고기 좀 안 잡아왔으면 좋겠어요? 안 잡아왔으면 좋겠어요. 진짜 안 잡아왔으면 아 그러고 나서는 당신이 쫓아낸다 해가지고 내가 안 잡잖아. 아 진짜요. 힘들어. 이거 진짜 소고기 될 거 아니에요 이거. 소고기 돈 주고 사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진짜 뭐 강에 가서 잡아야 되니까 귀한 거지. 네, 불평을 해도 남편의 수고가 들어간 민물 매운탕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는 아내뿐입니다. 매운탕은 진짜 못한다. 투망의 달인 그 아내가 끓인 매운탕 맛은 어떤가요? 됐어? 아줌마 그게 맛있어? 응. 주가미니가 끓인다. 우리 자매는 건지기만 많아가지고 파야. 파야. 응. 아줌마 끓인 거 맛있어. 내가 일러야 지금. 아니 우리 집사람은. 이렇게 좋은 시절은 절로 얻어진 게 아니랍니다. 큰 재해가 몰아닥친 건 4년 전. 수해를 아주 심각하게 입은 마을이에요, 우리가. 그때 우리들이 갖고 놓았던 마을 경관이 다 침수로 인해 실려나가고 아주 엉망이었었죠. 그래서 이제 마을 만들기를 통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, 동네가. 네, 여씨와 장씨가 똘똘 뭉쳐 가꾼 것이 이 연못이랍니다. 덕분에 투망의 달인은 장대의 달인이 되었지요. 수색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 연잎 따다가 연잎밥도 만들고 또 그 가루 내서 수제비도 만들고 또 떡국떡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. 뭘 해도 신이 나는 한가위입니다. 나누고 싶은 마음의 크기를 커다란 연잎에 담아 밥을 짓는다는데요. 연못이 생기기 전엔 없던 요리죠. 연잎밥 튀기면은 너무 좋아하시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돼지고기나 그 오리 같은 것도 싸서 같이 찜을 하면
냄새가 잡내를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죠. 찹쌀을 섞고 미리 지은 밥에 밤, 호박, 대추 이 마을에서 수확한 것들로 채웁니다. 가을, 이 계절을 듬뿍 담은 연잎밥. 하여 그 정성이 흐트러질까 꽁꽁 여미워줍니다. 이걸 먹으면 해서 신장도 좋아지고 일단 혈관이 튼튼, 혈관이 깨끗해지면 다 좋아지잖아요, 그죠?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연잎. 밥에 스며들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오래 지켜드렸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 있습니다. 순리대로 곱게 익어간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. 그 옛날 어머니는 익을 대로 익은 단호박으로 떡을 만드셨죠. 명절로 해먹고 그래요.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놀아 먹기도 하고.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가 이런 떡을 하는 걸 봤지. 그때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못 넣었어요. 그냥 호박만 넣고 좁쌀로 가루 내서.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이게 쌀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넣고 이제 해먹지. 시루의 구멍은 얇게 점인 가을 무로 막고 소태 틈새는 시루번으로 단단히 봉합니다. 이거 다 떼어 먹었어요. 애들이 이제 떡 다 찌고 나면 여기 딱딱하게 굳어요. 과자처럼? 예, 굳으면 떼어 먹었어요. 쌀을 양껏 쓰지 못해 먹어도 배고픈 시절에도 늘 남아도는 밥이 있었습니다. 더 먹어라. 나는 배 안 고프다. 늘 남아돌던 어머니 밥이었죠. 그 말씀이 진담인 줄 알았던 철부지 어린 날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. 시식을 한번 해보게. 시식 해보시오. 네. 이장도 먹어봐. 이장님도. 여기 있어. 이거 지러워서. 아, 맛있다. 우리 엄마. 우리 엄마가 눈물 나거든. 어릴 때 많이 해먹었던데. 울어요. 울어. 이 양반 지금. 불현듯 밀려든 그리움에 목이 맵니다. 눈물 나지. 그럼 울지. 엄마 생각 많이 나지, 양반은. 어머니가 이 떡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. 딱 이제 엄마가 해줬던 옛날 기억이 나네요. 단호박으로 오남매 배불리 먹일 수 있어 행복해하셨던 어머니. 저희 형제 오남매 중에 저만 공부를 했어요. 형제들은 다 국민학교, 중학교만 졸업하고 저만 대학교 나오고 저한테 올인을 했기 때문에 고생한 부모님 생각이 나가지고. 늘 가난했지만 어머니 덕분에 그 시절은 고단한 세월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. 고향은 과거를 걸음삼아 자라나는 것이기에 이 계절엔 더욱 풍요롭습니다.